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 훈련의 목적은 승강기 이용자와 유관기관의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금일 훈련에서는 승강기 내 갇힘 상황을 연출하고 탑승객은 사고 대처 방법을, 유관기관은 구조 대응 방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승객 3명이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인 시흥 플랭드르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 3층에서 플랭드르 10호기 승강기에 탑승합니다. 지금부터 승강기가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에 정지하는 상황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가 고장으로 인해 멈추는 갇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강기에 갇힌 승객은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하고 관리실에서는 고장 내용, 피해 현황 등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지금. 이거 한번 빨리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비상호출 버튼 주변에 있는 승강기 고유번호를 불러주시겠습니까? 2240-4432예요. 승강기가 몇 층에 멈춰있고 승강기 안에 몇 명이 있습니까? 다치신 분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그 사이에 있고요. 저 포함해서 3명 있는데 한 분은 다리를 지금 좀 많이 다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지금 숨 쉬는 게 많이 힘들어 보여요.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네, 바로 구조 요청하겠습니다. 구조 전까지 낮은 자세로 손잡이를 잡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주체는 상황을 파악한 후 구조기관과 유지관리업체에 구조 요청을 실시합니다. 네, 119입니다. 말씀하십시오. 119 구조대죠? 여기는 시흥시 플랑드로입니다. 승강기 고유번호 2240-443에 승객 3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한 명은 다리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네, 경기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업체죠? 여기는 시흥 플랑드르입니다. 플랑드르에 설치된 승강기 고유번호 2240-443에 승객이 갇혀있고 부상자도 있어 현재 119 구조대에서 출동한 상태입니다. 구조 요청 바랍니다.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제 말 들리세요? 네! 지금 119 구조대와 유지관리 업체에 출동을 요청해놓았습니다. 잠시 후면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치신 분 상태는 어떠세요? 제가 지금 봤을 때 보면 아직도 발목이 많이 부으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셔야 돼요. 지금 빨리. 네, 구조대가 도착하는 대로 신속하게 구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내에는 공기구멍이 있어 갇혀 있어도 질식하거나 추락할 위험이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려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십시오. 119 구조대와 유지관리업체는 현장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해 승강기의 위치 및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구조를 시작합니다. 119 구조대입니다. 지금 구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치신 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좀 아픈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얼른 보내주세요. 네, 안전하게 구조해드리겠습니다.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를 비상운전하여 지하 1층으로 이동시키고 안전방호조치 등 비상운전 중 승객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구조를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승강기를 비상운전시켜 지하 1층까지 올릴 겁니다. 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럼 움직이겠습니다. 승강기가 구출 가능한 위치에 도착하면 비상키를 이용해 승강장 도어를 열고 승객을 밖으로 구출합니다. 구조요원은 구조된 승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신속하게 후송합니다.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실시합니다. 발빠른 신고와 신속한 대처로 긴급 상황에서 승강기에 갇힌 승객들을 원활하게 구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훈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